오! 뭐야? 인적도.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교동이고요. 어느 교동이냐고요?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중식당, 조짜장을 왔습니다. 갑시다. 저는 짬뽕을 먹을 거지만 이분이 짜장면 먹겠죠? 그렇지. 교동도를 방문하면 반드시 들린다는 대룡시장 내에 있는 중식당이고요. 벽화 거리도 있고 뭐 조잘조잘 거리. 와글와글 거리, 조롱박거리. 되게 귀엽다. 길드는 게. 가봅시다. 경기식당 내 조짜장, 조짜장 경기식당. 기대가 된다. 가봅시다. 그렇지. 그러면은 탕수육 16,000원짜리인데 저것도 먹어볼까? 간짜장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소짜 하나. 이렇게 단무지, 양파, 青椒을 같이 주시고요. 김치도 이렇게 주시고요. 예. 마음에 드는데. 아니 살짝 됐어. 소스. 소스 되게 묻네. 참깨도 보이죠? 식당에서 부먹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극장 가서 먹어보면은
그거 있으면 내가 좋아하지. 가지락도 있고, 통합도 있고, 양파와 양배추, 당근, 오징어. 기본적인데? 상당히 기본적인데? 정말. 내가 밖도 몰라? 국물 많이 나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인천 강화군 교동 네. 이고요. 네. 섬을 두 개를 들어왔어요. 아우. 다행히도 자리가 있었고요. 이곳에도 군사적이잖아. 군사 저거. 무려 이름이 짜장인 조짜장이라는 점포가 있어서 와봤고요. 네. 이곳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맛있는 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요. 그 외에 뭐 젊으신 분들은 데이트용으로 오시니까 중식은 안 드실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탕수육과 간짜장, 짬뽕을 먹어보았고요. 네. 탕수육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죠? 충분히 맛있게 먹었어요. 튀김옷이 되게 좋더라고. 적당히 바삭하고 간도 약간 돼 있고. 간이 살짝 돼 있는 게 씹을 때 끝에 맛이 좋아. 소스는 약간 뭐랄까? 평범한데. 특별한 거 없고. 다음 짜장. 짜장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름이 짜장이니까 뭐 조짜장. 그치, 조짜장. 발음이 우리가... 좀 그렇다.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 조짜장? 조짜장. 우리가 여태까지 다녔던 가게들 중에서 항상 무슨 짬뽕은 많았는데. 근데 짜장은 처음이었지? 짜장이 들어간 가게 이름은 처음 왔지.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를 했는데 뭐 기대에 못 미치진 않았잖아. 기대만큼으로 짜장은 맛있었어. 사장님이 상당히 짜장에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색상이 상당히 진하거든요. 붓고서 조금만 비비면 그 상당히 진한 색상이 느껴지는데 그 색상만큼이나 맛도 진했어요. 맛이 간이 셌어. 그치. 그런데 뭐 그 간이 세다고 해서 기분 나쁜 생각은 안 들었고 그게 맛있다? 전혀 뭐 되게 이게 거슬린다거나 아 이거 뭐 너무 MSG 맛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 그렇지. 그냥 아 진한 맛이다. 맛있네. 아무래도 뭐 제가 뭐 훔쳐본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본 건데 그 주방 내에서 좀 숙성을 시켜놓은 것 같은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계에다 돌려서 면을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면을 뽑아서 바로 그 위에다 계란 반숙 하나만 얹고 거기다가 짜장을 내어서 주시는데 그냥 뭐 딱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맛있었어. 짜장 연구를 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면도 되게 두께감도 적당하면서 텐션도 딱 좋지 않았어? 자,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짬뽕으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이게 이렇게 짜장에 많이 힘을 주시다 보니까 이 짜장을 먹고 나서 짬뽕을 먹어도 그렇고 탕수육을 네? 먹어도 그렇고 맛이 많이 죽어요. 그치. 짜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냥 국물 떠먹는 듯한 느낌. 그치. 하지만 짬뽕 처음 먹었을 때 생각하면은 짬뽕도 충분히 맛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짬뽕을 평가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독특함을 갖고 있느냐인데 여기는 충분히 독특함을 갖고 있었고요. 재료 같은 경우는 녹색 채소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독특하다고 하지는 않는데 알싸한 맛이 나더라고요. 국물에서 노랑통닭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 마늘, 빠은 마늘을 좀 많이 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물에. 저는 뭐 마늘을 좋아하니까 네. 되게 맛있고 재밌게 먹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잘 먹었습니다. 빨리 뭐 한 마리 좀 잡아봐. 갑시다. 회 떠먹자. 회 못 떠. 아, 진짜.